No.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까냐면요. 좀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은 룰에 관한, 주짓수 대회 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룰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조금 헷갈리기 쉬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뽑아서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 부분 바로 백클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클린치. 자, 먼저 상대방이랑 잡고 이제 스탠딩 싸움을 벌입니다. 스탠딩 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툭툭 떨어져서 상대방을 터트릴 바닥으로 탁 내리꽂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아직 점수를 못 받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그대로 백 뒤로 가서 상대방 허리를 안고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상태에서 선출을 유지하는 순간 테크다운하고 똑같이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백클린치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아래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하프가드를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를 파서 상대방을 쪼그쪼그 보면서 뒤를 따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대방 백클린치를 잡은 상태에서 3초를 유지하게 되면 수입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더블 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블 가드. 더블 가드는 이제는 동영상이랑 뭐 이런 걸로 많이 퍼져서 다들 알고 있는데 같이 앉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어드밴테이지를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한조랑 저랑 한 번에 하나 둘 셋 빵 앉아서 만약에 한조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어드밴테이지라는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 뭐 유도로 따지면은 유효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일어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거의 비슷하게 앉더라도 두 사람이 앉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탕탕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한조가 저보다 아주 조금 먼저 앉았어요. 잘 보세요. 시작. 하나 둘 빵 빵.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한조가. 그러면 한조가 수입이랑 마찬가지로 2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조금 더 늦게 앉았다 생각되면은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제가 좀 늦게 앉았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면은 그거는 점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조가 저보다 아주 조금 빨리 앉습니다. 시작. 하나 빵 빵.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저는 점수나 어드밴티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판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 차이가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조금 늦게 앉았어요.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일어나면 점수를 뺏기게 되십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뭐 물론 시합 끼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요. 바로 바지가 잡혀 있는 상황. 이거는 이제 요거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제가 만약에 스탠딩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의 바지를 먼저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상대방이 가드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가드로 가면 제가 테이크다운을 한 거와 같이 2점의 포인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점핑 가드는 블루벨트 이상부터 되겠죠. 근데 점핑 가드를 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펜칠 그립을 딱 했어요. 그립을 잡았어요. 그립을.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점핑 가드 옵니다. 하나 둘 셋 빡. 아직까지 저는 잡고 있어요 그립을.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3초 이내에 상대방을 바닥으로 이제 슬램이 아니라 내려놓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저는 테이크다운 점수를 2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점핑 가드를 한 상태에서 3초를 유지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가드 상황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초 이내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바지를 잡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점프해서 저한테 점핑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빵. 근데 제가 여기서 3초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슬램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내려놨어요. 이러면 제가 바지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테이크다운 점수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룰을 요 룰을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혹시 이제 대회 뛰시면은 각 관장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제가 몇 개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엄청 잘 알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룰 이 영상 보기 전에 주짓수 대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좀 못 봐지만 어쨌든 네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박사범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